CCTV에 찍힌 황당하고 재미있는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벤츠 소유주는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에게도 5초 룰이 적용될까요? 얼마나 취하면 자기 차를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강아지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여자친구와 식사할 땐 집중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던 학생은 선생님에게 다가갔는데요. 반려견은 더 이상 주인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그곳에 바퀴가 빠질게. 특정 길에서 차가 멈추는 이상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재미있나요? 비가 오는 날 도로를 뛰어가는 캥거루가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주쳤다면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요. 트럭이 잔디 대신 아스팔트 바닥을 부순 것을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엔 항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강아지는 어떻게 사료 가게를 들어온 것일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료들 중 고양이 사료 한 팩을 골랐는데요. 직원은 감시 카메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고용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 등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도미노 효과입니다. 녹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CCTV를 확인한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의문의 생명체가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선 싸움이 한창인데요. 배달 기사님은 물건을 배달하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이 춤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공장 직원들도 좋아합니다. 공포의 집에서 댄스라. 여성은 자신의 반려견을 반갑게 불렀습니다.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지붕이 너무 손쉽게 부서졌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니콘 튜브에 아이를 태우려던 엄마는 아이와 함께 물속으로 빠졌지만 극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죠. 이런 류의 신발은 한번 신으면 왜 이렇게 잘 벗겨지지 않는 걸까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